비극이 발생한 또 다른 가정도 있습니다.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10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했는데 최근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자 더 이상 간호가 힘들어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남편은 범행 후에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아내의 시신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119 구급차가 골목길에 멈춰섭니다. 경광등을 켠 경찰차도 도착합니다. 놀란 주민들도 모여듭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군산의 한 주택에서 80살 남편 A씨가 아내 82살 B씨를 살해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범행 도구로 쓰인 흉기와 둔기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지난 10년 동안 돌봤습니다. A씨는 평소 아내를 극진히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 A씨는 병 간호를 힘들어했습니다. A씨 역시 당뇨와 치매를 앓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아내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B씨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유서를 쓰고 자기도 어떻게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행이 옮기지 않겠지만.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아버지 A씨가 어머니 시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